예.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려면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시작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은혜로워서 예수님의 올라가신 모습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섭섭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는데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도 그 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120명이었습니다. 이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이 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서 우리 대한민국과 먼저 미국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기도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할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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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대한민국을 나보다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가정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이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민만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원근 각지에서 아버지께 부르짖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멀리서는 뉴저지, 롱아일랜드 여러 원근 각지에서 오직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모인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딸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모인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용사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신하라 깨우시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러면 너는 믿음의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의사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시는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조국에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 용사들로 만져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튼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세상에 온 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쭉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나라를 올바로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대통령에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다 탄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핍박받는 민족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깨어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청교도에 그 삶을 사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을 만져주시오. 앞으로 이슬람들을 맞게 도와주시옵고,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안문과 뒷문을 잘 막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